네, 안녕하세요. 이정형님 뵙니다. 오늘은 그 오베자라고 해서 이 북나무의 벌레집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채취하려고 왔는데요.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약재입니다. 북나무가 많아도 요 오베자가 열리는 나무에만 이렇게 열리고 저희가 이거 해마다 채취해가지고 이거 채취하자마자 바로 짜야 돼요. 안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 말린 가루로 약재를 사용하는데요. 건선이나 또그 아토피, 또 이제 주부습지 이런 데 굉장히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, 그래서 저는 이제 며느리가 건선이 있어서 저희 며느리가 건선이 좀 있고 해서 저는 요거를 쪄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비누를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. 작년에는 제가 요거를 채취를 못해서 그냥 요 나뭇잎만 북나무 요 나뭇잎만 채취해서 이거 말려서 비누를 만들어 줬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았다고 며느리가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마침 산책하고 있는데 오베자가 눈에 띄어서 여기 채취를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봤던 오베자도 혹시 났나 그쪽도 가서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베자 한번 가까이 찍어 보세요. 이거 굉장히 지금 벌레가 이제 여기 뚫고 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한데 그 전이라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거든요. 이 상태에서 채취해서 쪄서 말려서 가루를 냅니다. 저희가 채취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대박인데? 여기 엄청 많아. 와. 오. 그 옆, 여기도 있다, 요 가지도. 여보, 여기도 있어. 여기. 천천히 해봐. 이쪽에, 요 우측으로 와서 봐봐. 오, 그 뒤에 큰거 있다. 이쪽에 큰거 있어, 가운데. 이쪽으로 와서 봐봐. 나 있는 쪽으로. 그, 보이지? 응, 그것도 보이고. 그리고 여기도 좀 아까 있었는데, 뭐가. 이게 한 방에서 쓰는 약이래, 이게, 오베자가. 응? 에이. 그거. 저쪽에도, 이쪽에도 있네. 여기도, 이쪽에도 있잖아, 이거. 여기. 보여? 해봤어, 아니. 이런. 뒤져놓고 해. 응? 아니, 안 가져왔어. 아, 여기 있어요. 여기다 놓여봐. 야, 아주 싱싱하고 좋네. 싱싱하다고 그러면 맞나? 밟아가지고. 이렇게 안에 벌레가 있습니다. 보이시나? 네, 이렇게 안에 벌레들이 있어요. 아, 이렇게 저 안에. 벌레가 있어. 이 벌레째 하는 게 약이라는데? 벌레 없는 거 같아. 벌레가 없는 건지 뚫고 나간 거보다는 벌레가 안에 있는 게 약효가 좋다는 거지. 지금 아주 상태가 너무 좋은데?
가서 바로 쪄야지. 가지고 가서 바로 쪄야 돼. 저 밑에 우리 작년에도 봤던데 거기 많이 열렸을 것 같은데? 그 문고리 많이 열렸던데. 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쪄가지고 가루 내면 얼마 안 돼. 이거 보일 거야. 응? 잘 보면 보일 거라고. 산책하다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. 엊그저께만 해도 안 보였는데. 여기를 좀 비누 좀 만들어줘. 네, 이곳은 저희가 또 작년에 봤던 곳이라 여기도 혹시 열렸나 하고 왔는데 여기도 많이 열린 것 같아요. 오. 네, 오늘 이렇게 오베자를 가지고 따왔어요. 보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요거를 쪄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요거 한약재를 쓰면 되는데요. 잎 헐었을 때 또 이제 건선, 주부 습진, 뭐 아토피 이런 피부 건강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 한약재입니다. 요걸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. 준비해서 오베자를 넣고 찌도록 해볼게요. 일단은 빠자마자 바로 쪄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벌레가 있어서 망가지거든요.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찜기에 넣어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한 김 쪄보도록 할게요. 네, 아주 잘 쪄진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끄고 한김 식힌 다음에 이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베자를 생기에 쪄서 이렇게 저희가 건조기에 말렸는데요.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런 벌레들이 남아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보이시죠? 이런 게 하얀 게 다 벌레거든요. 이거 제거하고 이 껍데기만 이제 모아서 분쇄를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칫솔로 살살살 긁으면 벌레들이 다 떨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
안에 이렇게 벌레가 있는데요. 요거를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털어내는데 이게 마른 거를 이렇게 잘 부서져요. 그래서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그래서 모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이렇게 벌레를 다 제거한 껍질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곱게 분말을 냈는데요. 이걸 한 번 더 깨끗한 종이에 올려서 한 번 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말리겠습니다. 이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게 한 번 더 말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말려서 한 800g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아유, 우리 가족들 연고 만들어 주려고 한 거지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며느리가 건선이 좀 있어서 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